둘이 분위기 좋게 작당해서 나 감옥에 집어넣더니 둘도 서먹해졌어? 선우 씨까지 부른 이유가 뭐야? 됐어, 넌 빠져. 한대 치겠다. 응? 한대 치겠어? 분 풀릴 때까지? 그런데 어쩌냐? 난 무죄인데. 난 부끄러움도 없냐? 능력이지. 회장님 백으로 나온 거 모르는 사람 있는 줄 알아? 닥터 오. 언젠간 뒤통수 칠 거야. 잊지 마. 한 대표한테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참 어이가 없네. 뒤통수를 친 거는 한 대표야. 나, 얘, 회장님한테. 결혼한다고 언론에 대대적으로 언론 플레이 하더니 결혼 취소도 터트려야겠네? 지금 뭐 하자는 거야? 야, 한철이! 그만해! 두 번 다시 나 이런 자리에 부르지 마. 야, 우리 따로 좀 얘기 좀 하자. 어? 뭐야? 아버지 유언장이야? 마이클 편으로 보내신 거야? 너랑 나 재산 정리해 주시겠다고. 괜한 일 하시네. 필요 없다고 전해드려. 나중에 번색 드러내지 말고 지금 줄 때 받아. 내가 직접 연락할까? 관심 없는 척 하긴. 세안비트 찾겠다고 얼굴 벌 같은 놈이 우리 아버지 재산에 관심이 없다고? 너라면 믿겠어? 세안비트는 내 아버지 회사였어. 아들인 내가 찾는 건 당연한 거야. 세안비트만 찾으면 된다? 그리고 박 회장님이 내 친부건 아니건 난 상관없어. 나한테 아버지는 날 키워준 아버지 한 분뿐이야. 곧 죽어도 우리 아버지 아들은 안 하겠단 말이네. 너 그거 아냐? 한채린 선망증 조작, 닥터 작품이라는 거. 몰랐어? 사업하다가 네가 구린 것들은 미리미리 빠져나갈 구멍 하나씩 만들어 두거든. 하여간 의외로 순진하다니까. 이 모든 게 거짓말 같지. 그러니까 까불지 마. 너나 나나 우리 아버지나 한채린의 이용 도구뿐이야.